특수 상대성 이론. 드디어 이는 MC스퀘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주변의 무거운 천체가 나의 고유 시간을 느리게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는 특수상대론의 두 가지 핵심적 결과인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 그리고 유명한 역설인 쌍둥이 역설과 차고의 역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로런츠 변환과 민코프스키 시공도의 위력을 충분히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상대론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공식! 이는 MC스퀘어입니다. 이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상대론의 또 다른 미스터리 중 하나를 언급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질량 증가입니다. 특수상대론에 따르면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물체를 보면 그 길이는 줄고 시간은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젠 심지어 물체의 질량까지도 증가합니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을 밖에서 보면 분명 몸은 홀쭉해지는데 질량은 는다는 거죠.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상당한 물리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하고 이 영상은 다음의 개념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앞 영상에서도 소개한 김찬주 교수의 모두를 위한 특수상대론 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뉴턴 역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란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운동량은 보다시피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커집니다. 이는 우리의 상식과도 통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운동량이 부족하다, 운동량이 과하다 등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게 여기서 다루는 운동량의 뜻은 아니지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이 더 빨리 뛸수록 운동량은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외부의 힘이 없으면 개의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총 MV값은 불변이라는 거죠. 이는 거꾸로 말하면 운동 상태를 바꾸려면 힘을 가해야 한다는 얘기니 사실상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마찬가지입니다.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니까요. 두 물체가 충돌할 때도 충돌 전후의 총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같은 크기의 포켓볼 두 개를 같은 속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충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 튕겨나갈 겁니다.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튕겨나가는 속도도 같을 겁니다. 그림에서 화살표의 길이를 속도의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충돌 전후의 속도는 같습니다. 이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0입니다. 포켓볼 두 개의 속도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니까요. 마찬가지로 충돌 후 운동량의 합도 0입니다. 역시나 속도는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갔으니까요. 포켓볼과 그보다는 좀 무거운 일반 당구공을 충돌시키면 어떨까요? 일반 당구공이 포켓볼보다 천천히 튕겨나갈 겁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두 공이 충돌하는 순간 서로에게 미치는 힘은 같습니다. 힘이 같으면 F는 ma에 의해 더 가벼운 물체가 더 빨리 가속됩니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충돌 후 튕겨나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손바닥 밀치기 게임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두 개의 포켓볼이 다음과 같이 비스듬히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충돌 전후의 화살표 길이는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대성 이론을 배운 루디가 포켓볼 A를 따라 이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디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갈릴레이의 위대한 운동 법칙 기억하시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운동은 우리가 하지 않은 운동뿐. A는 화면의 수평 방향으로만 운동한 걸로 보이고 루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B는 수직 방향으로 더 빠르게 운동한 걸로 보일 겁니다.
갈릴레이의 얘기는 속도는 두 개를 합칠 수도 쪼갤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바로 벡터의 개념이죠. 이 경우 포켓볼 B의 운동을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의 변화 없이 등속 운동한 셈이니 당연히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포켓볼 A와 B가 정면 충돌한 것과 상황이 같습니다. 이제 수직 방향의 성분은 생략하고 수평 방향의 성분만 보겠습니다. 충돌 후 A와 B의 속도가 같다면 역시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런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공부한 우리는 왠지 이 값이 보존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특수상대론에 따르면 정지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운동하는 개의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런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분모의 시간값이 커지면 속도가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A보다는 수직 속도 성분이 있는 B의 속도가 빠르므로 B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고 B의 속도가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루디의 관점에서는 충돌 상황에서의 화살표 길이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마치 같은 포켓볼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포켓볼이 그보다 무거운 일반 당구공과 충돌한 꼴입니다. 보존량 MV에서 V값이 작아지면 M값이 커지는 거죠. 이때 질량은 얼마만큼 커질까요? 이를 알려면 먼저 속도가 얼마만큼 감소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간 팽창값이 감마 T0라는 건 기억하시죠? 이를 줄어든 속도 V에 넣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T0분의 X를 V0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운동량 MV값이 보존되려면 M이 감마 M이 되어야 합니다. 줄어든 속도만큼 질량에 해당하는 양이 늘어난 꼴이죠. 결론적으로 상대론에서는 뉴턴 역학에서의 운동량이 이렇게 수정됩니다. 운동량을 보존되는 양으로 만들기 위해 운동량의 정의를 바꾼 셈이죠. 이는 마치 질량이 m에서 감마 m으로 증가한 것과 같고 여기서 감마 m을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줄었을 때나 시간이 늘어날 때 감마 값이 관여했듯이 질량에 있어서도 m이 감마 m이 된 셈입니다. 일상적인 속도에서 감마값은 거의 1이므로 상대론적 운동량은 뉴턴의 운동량으로 환원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질수록 감마값은 급격히 증가하고 마침내 광속에 도달하면 무한대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을 가해도 질량이 있는 입자를 광속까지 가속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론적 질량이 무한대가 되니까요. 사실 이것은 입자 가속기라는 장치에서 매일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CERN이라고 하는 곳의 입자 가속기는 둘레가 무려 27km라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가속기가 필요한 거죠. 운동량이 이렇다면 에너지는 어떨까요? 뉴턴 역학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알고 계시죠? 2분의 1 mv제곱입니다. 상대론적 에너지를 유도하려면 운동량 보존에 추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필요합니다.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도록 에너지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론에서의 에너지는 이렇습니다. 아쉽지만 유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때 v는 0, 즉 물체의 속도가 0이라면 감마가 1이므로 바로 그 유명한 공식이 됩니다. 여기서 속도가 0이라는 것은 물체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의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정지 질량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물체가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데 정지 질량 에너지란 물체가 운동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운동과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도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과거 뉴턴 역학에서는 이를 간과했던 것이죠. 이 공식에서 광속 C는 상수이므로 이는 결국 에너지는 질량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질량도 에너지의 한 종류였던 거죠.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질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된 거죠. 아인슈타인은 통합의 귀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시공으로 합치더니 이젠 질량과 에너지를 에너지 하나로 통일하고 일반 상대론에서는 가속도와 중력을 한 가지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질량이 곧 에너지라는 얘기는 중요한 사실을 함축합니다. 이번에는 질량 M인 두 물체가 충돌해서 튕겨나가지 않고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합쳐진 물체의 질량을 A라 하고 여기에 상대론적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 관계가 유도됨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원래 두 물체의 질량을 합한 값 2m보다 큽니다. 감마가 1보다 크니까요. 이는 직관적으로도 이해 가능합니다. 원래 V의 속도로 움직였던 두 개의 물체가 합쳐졌으므로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요소가 질량에 더해졌을 겁니다. 앞서 얘기대로 충돌 전 두 물체의 상대론적 질량은 감마 M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물체 A가 모종의 이유로 두 개의 M으로 쪼개지고 두 개의 조각은 V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게 바로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물체가 갖고 있던 질량의 일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보다시피 이 감마 M에 해당하는 질량이 2M으로 줄었습니다. 질량이 줄었다고 해서 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큰 핵이 쪼개질 때 질량의 일부가 막대한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를 핵 분열이라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경우 불과 0.7g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결과라고 하니 이러한 질량 에너지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원자를 조립하는 데 필요한 바인딩 에너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 시 이러한 바인딩 에너지가 질량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운동 에너지뿐 아니라 빛과 열로 방출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이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거꾸로 작은 원자핵이 서로 합쳐 큰 원자핵이 될 때도 질량 결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별의 내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핵융합 반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이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핵분열과 핵융합 현상은 상대성 이론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였던 상대성 이론이 현실에서 엄청난 위력으로 폭발하는 순간인 거죠. 이제 특수상대론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마쳤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상대성, 광속, 불변, 고유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아주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특수상대론의 핵심은 광속불변입니다. 광속이 불변이라는 가정만 고수하면 과거의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은 사라지고 시공 또는 시공연속체라는 단일 개념이 등장합니다. 절대 광속이 서로 따로 놀던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엮어 스페이스 타임이라는 불변의 존재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공에서 필연적으로 불변량 고유 시간의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그린 우주에서 불변의 절대 존재들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유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등속 직선 운동뿐 아니라 중력과 가속도 운동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운동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인 거죠. 고유시간이야말로 특수상대론을 일반 상대론으로 확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서 앞 영상 속 퀴즈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포물선입니다. 다양한 포물선이 모두 정답이고 물론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균일한 중력장 하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고유 시간을 가장 길어지게 만드는 경로입니다. 즉 물체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물체에 부착된 시계가 항상 최장 시간을 기록하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직선으로 움직이지만 지구에서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는 이유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손에서 돌멩이를 놓으면 둥둥 떠다니겠지만 지구상에서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필진 교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주변의 무거운 천체가 나의 고유 시간을 느리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게 일반 상대론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한 시공도, 즉 민코프스키 시공간은 중력에 의한 효과를 무시한 매끈한 시공간입니다. 주변 물체의 질량에 의한 효과를 생각하지 않은 특수 시공간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서는 질량에 의한 중력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실은 매끈하지 않은 굴곡이 있는 시공간이고 이를 고려한 게 바로 일반 상대론의 시공간인 거죠. 이를 좀 재미없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레이 변환에 광속 불변의 원리를 추가하면 로런츠 변환으로 바뀐다. 그리고 로런츠 변환이 성립하는 민코프스키 시공간에 우주 만물을 우겨넣으면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새로운 시공간이 출현한다. 이게 바로 현실의 우주입니다. 시공은 고정된 무대가 아니라 물체들의 존재와 그 운동에 따라 휘기도 하고 출렁거리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을 연체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체가 움직이면 시공도 이에 따라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수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1915년에 탄생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공식, 짜잔! 아인슈타인 방정식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 초반부에서 상대성 이론이 궁극적으로 뉴턴 역학을 대체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뉴턴 역학은 크게 두 가지, 즉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두 법칙은 바뀝니다. 먼저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물체는 고유 시간이 가장 길어지는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사과는 왜 떨어지는 걸까요? 뉴턴에 의하면 지구의 중력 때문이지만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고유 시간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 때문입니다.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는 곳에서는, 즉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물체가 낙하하지 않고 떠다닙니다. 그러나 지구같이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사물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향합니다. 앞서 파인먼 퀴즈가 의미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고유 시간이 가장 길어지는 궤적이 포물선이었던 거죠. 만약 중력이 없다면 시계는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갔을 겁니다. 직선으로 날아가면서 동시에 고유 시간이 길어지는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두 효과가 합쳐져서 포물선이 된 거죠.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달은 지구를 향해 시시각각 떨어집니다. 중력이 큰 물체 주변에서 빛이 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중력장 쪽으로 낙하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휜다거나 낙하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휘어있는 시공간에서는 이것이 가장 빠른 직선 경로입니다. 지구 표면에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휘어있는 시공간이 바로 뉴턴의 중력 방정식을 대체하는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 방정식, 즉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은 공식이지만 왠지 멋있어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이 아름다운 방정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물체의 존재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화시킨다. 물체의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뉴턴 본인도 인정했지만 뉴턴의 중력 법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신비한 원격 작용의 문제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물체가 어떻게 직접적인 접촉 없이 서로에게 힘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물체가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면 그 효과가 순식간에 온 우주에 미칠까요? 이처럼 신비한 원격 작용에는 왠지 중세시대 마법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이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물체의 존재는 먼저 시공의 구조를 바꿉니다. 이것이 중력장입니다. 마치 자석 주위의 자기장처럼 질량을 중심으로 중력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물체의 존재나 그 운동에 의해 마치 연체 동물처럼 이 장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바뀐 시공간의 구조에 따라 사물이 운동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서로 당기는 중력의 작용처럼 느껴집니다. 신비한 원격 작용 따위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력장이 대체한 것이죠. 만일 태양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를 즉시 느낄 수 없습니다. 8분 정도 후에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중력장을 통해 파동으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중력파도 광속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상대론적 운동 법칙과 중력 법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 법칙. 모든 물체는 고유 시간이 가장 길어지는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중력 법칙, 물체의 존재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 존 휠러는 이 둘을 한 문장으로 멋지게 통합합니다. Matter tells space how to curve, and space tells matter how to move. 물질은 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공간은 물질에게 어떤 경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짜잔! 아인슈타인 방정식인 거죠. 이러한 일반 상대로는 태양처럼 중력장이 작은 곳에서는 그 차이를 감지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초창기의 일반 상대로는 뉴턴 역학과는 다른 세 가지를 예견했습니다. 1. 수성의 근일점 이동. 2. 빛이 휘어지는 현상. 3. 중력장에서의 시간의 차이. 이 세 가지 모두 워낙 근소한 차이라 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완전하게 증명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일반 상대론이 예견한 새로운 현상과 존재들도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1. 빅뱅과 우주의 팽창. 2. 중성자별과 블랙홀. 3. 중력파. 당시 우주 팽창이나 블랙홀 등은 얼마나 이상했던지 아인슈타인 본인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틀렸고 아인슈타인 이론은 옳았던 거죠.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의 저자 카를로 로벨리는 상대성 이론을 세계관의 혁명으로 이해합니다. 뉴턴에게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간, 공간, 입자 세 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에서 입자들이 떠다니는 세계인 거죠. 후에 패러데이와 맥스웰에 의해 장이라는 개념이 우주를 구성하는 새로운 실체로 부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장 또는 자기장입니다. 이로 인해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가 네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시간, 공간, 장, 입자입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론으로 시간과 공간을 시공이라는 단일 개념으로 합칩니다. 그리고 1915년 일반상대론에 의해 그러한 시공이 다름 아닌 장, 중력장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론을 발표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것이 우주에 대한 최종적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야흐로 양자역학이 요동치며 도약하고 있었습니다.